안녕하세요, 전 선생님입니다. 금일은 이제 학원에 몰고서 상품을 준비하려고 제가 지금 요즘에 핫한 포켓몬 빵을 한번 구하려고 와봤는데요. 지금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가지고 조금 좀 부끄러워서 일단 지금 잠깐 들어와 있는데. 어디 가서 무기 받노? 여기 옆에 지금 포켓몬 빵이 조금 그래도 많이 들어온다는 제보가 있어서. 왔어! 야, 왔어! 지금 이렇게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든 제가 구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지금 나 지금 과소비하러 가고 있어. 과자라도 좀 사서 드세요, 무사하고. 아, 알았어, 몇 개 들어왔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지금 제가 포켓몬 빵 구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더 많이 들어왔는데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찍어밖에 못 샀는데, 일단 상품을 위해서 지금 두 개라도 구했으니까 좀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야, 이거 누가 먹었어? 이거 올라와 있길래 먹었어. 이거. 아, 알았다. 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예전에 촬영했었던 용린이 졸업작품이라는 영상의 두 번째 작품인, 이제 저희 본원 제자가 플랜트 현장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영상을 한 번 더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본원 제자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 넓은 아량으로 좋은 마음으로 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은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원래 본원 학생들이 취업을 나갈 때가 다 되어가는 제자들이 좀 있어서 취업 전에 이루어진 육지 모의고사 영상을 조금 준비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상품으로 요즘 없어서 못 산다는 포켓몬빵을 힘들게 좀 구해서 준비도 했었는데 어쨌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본원의 제자가 플랜트 현장에 가는 데 있어서 준비 과정을 담은 용린이 졸업작품의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용린이 졸업작품은 예전 영상에도 그렇고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아 좀 많이 아쉽습니다. 본원 채널이 영상의 내용은 좋은데 영상이 좀 지루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 나름 영상 편집에 있어서 재밌는 요소들을 첨부한 영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용린이 졸업작품이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썸네일과 인트로에서 조금의 어그로를 위해 포켓몬빵을 이용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영상 속에 저희 제자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이제 2인치 160 스케줄의 8.7T 두께의 모재인데요. 반도체 현장이나 일반 설비 현장들은 조금 얇은 시험표를 많이 사용하지만 현재 본원의 제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곳은 발전 설비를 다루는 플랜트 현장이므로 대부분 저렇게 입사 시험을 두꺼운 모재인 헤비얼 배관으로 시험을 치게 된다는 점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헤비얼 비드 내는 법이나 비벼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좀 드리면, 초층에서는 백의 수축 때문에 백이 더 나올 수 있으므로 백을 조금 낮고 넓게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핫패스나 필패스 등에서는 두께가 두꺼운 재료다 보니 조금 높은 전류를 사용하셔서 영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슬래그도 조금 덜 끼고 그렇겠죠. 그리고
뭐 본원의 제자처럼 160 스케줄이 두꺼운 모재들은 뭐 오른손으로 영접을만 하시는 것보다는 양손으로 영접을 하시는 게 뭐 자세의 피로도나 비드의 처짐에 있어서도 뭐 훨씬 유리하니까 160 스케줄을 연습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시더라도 양손으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마지막 화이날인 캣패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160 스케줄은 뭐 30도의 뭐 베벨각으로 영접을 할 경우 뭐 시험 요구사항상 뭐 캣패스를 뭐 두 줄로 요구를 하는데 뭐 실제로 두 줄로 영접하기에 뭐 다소 뭐 비드의 각장폭이 조금 작을 수도 있고 보기가 좀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160 스케줄을 이렇게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뭐 처음부터 화이날 기준을 잡으실 때 뭐 비드를 조금 더 넓게 영접을 해주시는 게 유리하다고 뭐 말씀을 드리며 첫 줄 같은 경우는 뭐 이론상 3분의 2 정도로 영접을 해주시고 마지막 줄은 조금 전류를 줄여서 한 절반 정도 영접해 주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해당 내용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지난 본원의 채널에 지난 영상 중에 뭐 그 누구도 쉽게 설명해 주지 않았던 헤비얼 멀티패스 공식 이론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조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영상 한번 찾아주시고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라고? 여기 화면에서 백정 이렇게 찍어주는 거. 네. 그거는 좀 상관없는데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한번 돌려보세요. 자연스럽게 위에다가. 아, 연습 많이 해야 되겠는데 아직? 자, 스톱. 아, 좀 반대로 돌려주세요. 아,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그나마 이런 느낌으로 계속 유지해가지고 다 나올 수 있어야 돼. 그. 자, 돌려보시고. 비드가 중심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조금 찔러요. 너무 맑겠네요. 맞죠? 네. 돌리고. 그리고. 아, 아직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돌려봐요. 아, 조금 나는데.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조금만 더 앞서요.